안녕하세요, 고아라입니다. 자연 환경이나 이런 걸 관심 많았는데 바다에 관련된 거는 이번에 이제 리리코스, 우비 촬영이라던가 이런 수분에 관련된 것들을 하면서 처음 이제 접하게 되는 것들이 많아요. 대기 중 산소를 이제 공급해주고 있고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. 그래서 이 수분에 관한 것이 바다와 연결되는 게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됐죠. 옥시젠 에센스를 작년부터 사용을 하게 됐는데요. 사용하다 보니까 정말 약간 맑아진다거나 이렇게 건조하고 좀 자외선이 센 이런 계절에는 참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수분감도 많고. 처음 수중 촬영을 했었는데 이제 물 속에서 그냥 눈을 떠본 적이 없는데 처음에 좀 부담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물 속에 들어가서 직접 눈을 떠보니까 또 시야도 보이고 되게 재밌게 촬영했던 기억이 나요. 모래로 작품을 완성한다는 게 그런 작품들을 실제로 봐서 너무 신기했고 또 수자연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꼈고 또 정말 화폭에서 인어공주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? 물속의 자연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. 그리고 또 바다뿐만 아니라 좋은 자연이라던가 다른 것들을 지키는 거에 캠페인 활동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.